안녕하세요, 지니어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언박싱을 통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엘리트의 네로라는 스마트 트레이너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로라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자동으로 저항 조절이 되고, 케이던스와 파워를 측정할 수 있어서 스마트 트레이너, 그러니까 스마트 롤러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입고 전인데요. 이제 곧 들어옵니다. 수입사인 MBS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 구매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수입사에게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기존의 스마트 롤러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롤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평롤러의 장점은 고정식 롤러에서는 할수 없는 밸런스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진짜 밖에서 타는 것처럼 중심을 계속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런스 훈련, 그러니까 코어에도 많은 자극이 가죠. 또한 이 롤러는 전자저항을 사용하고 파워, 케이던스 이런 데이터들을 송출을 하기 때문에요. 드리프트나 루비 같은 자전거용 가상 훈련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집중력 있고 재미있게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시 자연스럽게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들도 있어서 일반적인 평롤러에 비해서 훨씬 페달링이 편하고 소음도 적고요. 생김새도 뭔가 좀 최신의 기기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조금의 단점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사용한 기간이 12월부터거든요. 가장 추운 기간이죠.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기온에 좀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측정되는 파워가 이 기온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영점 조절 작업을 통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 10분 이상 주행을 하고 기기의 온도가 좀 높아지게 한 뒤에 엘리트 전용 앱을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아직 앱이 이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완전히 지원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온이 너무 낮은 탓인지 항상 캘리브레이션 실패라는 메시지를 띄우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를 띄워도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파워는 파워미터와 비교했을 때뭐 제대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은 아직 수정할 게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미터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서 드리프트장에서 프리라이딩, 그리고 워크아웃 모드, 그리고 주행 중에 잠시 멈췄다가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뒤에 다시 데이터를 비교해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측정을 해 봤거든요. 자, 여기 조금 복잡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죠? 일단 먼저 자유롭게 주행해 본이 엘리트 네로의 데이터입니다. 파워 데이터와 페달 회전수, 제 심박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래프로 종합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파워는 평균 161와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라이딩을 했을 때 파워미터로 측정된 값은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151와트였는데요. 이두 데이터를 겹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페달링을 시작할 때 페달을 누르는 압력이, 주행을 시작하면서 페달링을 시작할 때 페달을 누르는 압력이 바로 측정되면서 곧장 파워값이 측정되는 파워미터와는 다르게, 네로에서 측정되는 파워는 롤러의 회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높여져 가는 그런 모습이 그래프로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파워미터는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즉각 즉각 변화하면서 파워값이 변화를 계속해서 출력해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임이 잘 보이는데, 네로는 파워 데이터 자체에 스무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프가 좀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ERG 모드를 사용하는 워크아웃에서는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워크아웃 모드는 여러분들 좀더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닝 픽스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파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일단 캘리브레이션 이후에 파워 데이터는 각각 평균 값이 174 그리고 172로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워크아웃은 에로미터 모드, 즉 ERG 모드를 활용해서 목적된 파워에 저항이 고정이 되는데요. 스펙상 7%의
경사도를 지원하고 830W를 출력해내는 내로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사용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단식으로 파워를 올려가는 Zwift의 에밀리 숏믹스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워크아웃의 각 구간마다 자전거에 달려있는 케이던스 센서와 똑같은 케이던스를 출력합니다. 케이던스는 정말 정확하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파워는 스무딩된 값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파워가 바뀌는 파워미터 데이터는 보기에 많이 달라 보이죠. 되게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스무딩이라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파워 값이 보정이 되는 것이라서 평균 파워는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도 NP, Normalized 파워는 상당히 다르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정확하게 케이던스를 측정해 주는 것을 볼 때는 많은 유저들이 스무딩된 파워 데이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할 때 펌웨어가 수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앱의 완성도를 볼 때는 좀 요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ERG 모드도 파워미터로 파워값을 측정해보면서 탈 때는 이 기기 자체는 정확한 와트에서 정을 걸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장비인 것 같고 아직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파워 그래프를 보면 인도어 레이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서 실내에서 시합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내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1등을 했다. 그런데 데이터를 제출하면 아마도 1등을 인정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스무딩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미 1등 하실 분들은 파워미터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자, 이런 복잡한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사용할 때 소음을 걱정하실 건데요. 맞습니다. 고정식 트레이너에 비해서 이런 평롤러 형태는 당연히 소음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식 저항이 들어가 있는 엘리트 네로는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59에서 60dB이 평균적이고요. 속도를 많이 올렸을 때는 약 70dB 정도. 기어를 한 칸 바꿀 때 이때 변속기에서 텅텅거리는 이런 소음들은 훨씬 더 컸고요. 뭐 물론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소음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바닥에 닿는 부분 그 부분에 방진 처리만 제대로 해줘서 진동을 잡아준다면 공동주택에서 이용하기에도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소음 측정 자료만 봤을 때는 충분히 활용할 것 같아요. 다만 이 제품은 펼쳐놓고 사용하면 일반적인 스마트 롤러에 비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좀 안 나오는 곳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평롤러와 다른 점이 아주 명확하죠.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주행하다가 갑자기 페달링 횟수를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댄싱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롤러 자체에 굉장히 숙달된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인 분들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항이 많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가상의 평지 코스를 활용해서 한참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이제 국내에서 곧 판매가 될 예정이에요. 엘파마 자전거로 잘 알려진 MBS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곧 판매가 될 거고요.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 공식 발매된 가격을 생각해보면 약 100만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기로는 다른 매장들에서 이미 작년부터 1년 전부터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라 이제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당장에 구매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좀 수소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라도 국내 수입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가격 정보나 상세한 스펙들이 한글로 업로드가 되면 제가 영상 아래에도 텍스트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엘리트 네로 스마트 트레이너의 리뷰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전거와 함께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